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어제 우리가 조금 로봇 관련주를 잠시만 또 공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AI 로봇 총칭해서 한번 같이 봤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감속기 관련인데, 아직까지 감속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주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도 저한테 야, 감속기가 뭐야?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치 않은 것이 또 감속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최근에는 또 알아야 되는 또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죠. 현대차가 이 감속기 분야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특히 이 감속기 관련된 부분에서 큰 시세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감속기, 그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지금 뒤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로봇 관련된 핵심 부품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핵심 부품,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일단은 로봇에 대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의 구성 요소가 네 가지였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함께 움직였다면, 마찬가지 로봇은 요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 감속기. 두 번째가 제어 기기. 제어 기기가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될수 있겠다, 그죠? 그런 제어를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 모터. 우리가 구동 모터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죠. 또는 뭐 BLDC 모터, 뭐 선풍기에 들어가는 모터도 될수 있는 거고요. 그런 모터들. 센서류. 센서는 뭐 자동차 같은 데도 센서가 많죠. 그런 센서를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기타 뭐 주요 부품들이 될수 있는데, 크게 이네 가지로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로봇이 또 구현하는 그런 부품들을 또 눈여겨보신다면, 위에도 넣어지면 감속기, 고정밀 감속기죠. 감속기라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가 관절이 움직이는 것처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뚝뚝뚝뚝 뭐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고정밀한 감속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모터는 이제 구동이 될수 있는 그런 모터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스마트 그리퍼라는 것은 이제 물체를 감지하고 쥐었다가 폈다 하는 것. 이게 로봇이 뭔가를 잡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뭔가를 쥔다는 것이. 사람은 뭐 종이컵이 있으면 살짝 쥐기도 하고, 또는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압력을 캬 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쥐기도 하고요. 또 악수를 할 때는 정도껏 또 악수하는 게 있는데, 로봇은 그런 강도 조절에 대한 부분부터도 우리가 인지를 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종이컵을 잡는다는데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컵 다 찢어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이 로봇에 쥐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쥐게 하는, 잡게 하는 기술,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지만 또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또는 기계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이게 또 따로라. 이 따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또 구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지능형 제어기,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모션을 제어하는 것들,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뭐 자율적인 센서라든지, 또는 잡는 기술에 대한 소프트웨어, 영상 처리를 또할수 있게끔, 왜냐하면 로봇이 눈으로 보는 것을 인지를 하게끔 전력신을 또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봇 상호작용,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자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공장 자동화 이루어진 공장들을 가더라도 모든 것을 무인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할수 있는 협동 로봇들이 최근에 또 대세를 또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류에 대한 소프트웨어 등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부품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로봇 산업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제
국내 로봇 산업이 어디까지 올라왔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이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약 70% 이상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한 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도, 2019년도에 반도체 국산화를 상당 부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국산화도 이루어냈고, 2차 전지에 대한 국산화도 하고 있는 과정들이죠. 근데 아직까지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산화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다 일본에 대한 수입액이 높게 잡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도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규제를 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변수군은 좀 될 수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규제가 만약 풀린다면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났었는데, 그런 것들 일부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요 우리가 로봇 산업에 대한 특허 추론을 보더라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위에 보면 이제 HDS4 일본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납테스코 같은 경우에도 일본 기업이고요. 그 밑에 스미토모 같은 경우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특허 출원 건수가 뭐 가히 뭐 전 세계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뭐 HDS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하모닉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고 해서 고정밀 감속기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뭐 특허를 독점적으로 전 세계의 하모닉 감속기에 대한 독점적 공급을 해왔던 기업이죠. 우리가 흔히들 나눌 때 HDS 사건이냐 아니면 BHDS 사건이냐 할 정도로 이 HDS 사건에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 점유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 산업이 커지면서 이 HDS사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를 좀 받으면서 상당히 사실 발주 물량이 몰려버렸어요. 우리가 뭐 반도체를 따진다면 ASML 같은 경우에도 EUV 장비를 거기밖에 납품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발주 물량이 막 2년치가 밀렸다 그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HDS사 같은 경우에도 고정밀 감속기에 대한 부분을 수출을 독점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 부분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허 출원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국내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상당 부분 이런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쪽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감속기 관련해서 로봇 산업 안에서도 이슈가 많이들 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가장 좋게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원가 비중을 한번 따져본다면, 자, 대부분의 지금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그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 감속기 분야입니다. 감속기 분야 3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 모터가 22%, 그리고 제어 장치가 12%, 그리고 본체, 전체적인 부분 자체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소형 정밀 감속기에 대한 용도 비중이 대부분 다 이제 산업용 로봇에 몰려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결국 시장은 무인화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방향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보더라도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마진에 대한 폭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마진에 대한 폭을 나타내는 건데, 감속기 분야에 대한 마진 폭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이 가능하시고, 모터 및 제어 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낮게 나타나는 부분들, 약 15% 정도의 OPM을 따진다면 감속기 분야는 마진 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죠. 많게는 35%까지도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감속기 분야라는 거예요. 이제 감속기, 모터, 제어기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최근 들어서 부품들을 많이 생산, 제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만큼 로봇에 대한 용도도 크고 여전히 국내 기업들도 이 감속기 분야에 대한 국산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속기 관련된 분류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모닉 감속기가 최근에는 가장 핫한 감속기로 보시면 됩니다. 제 머리 위에 지금 뭐 다관절 로봇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 팔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로봇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로봇들에 대한 활용도가 높게 되는데 이런 소형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에서 이런 하모닉 감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무게가 조금 가벼운 장점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정밀, 상당한 고정밀 감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DS사에서 점유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요. 일단은 과점 이상입니다. 한 회사가요. 그 다음에 스미토모, 마찬가지 일본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 있는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산업용 로봇에 많이 쓰는 감속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상당 부분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스미토모, 여기 I가 잘못 한 개가 들어갔네요. 스미토모가 요거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현재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에 대한 특징을 그림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살짝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런 모양이에요. 요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아구가 우리가 뭐 이런 아구가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약간은 조금 이렇게 끝이 조금 무뎌져 있는 형태로 돌아가는 감속기들을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RV 감속기. RV 감속기 같은 경우에 대형로 회전부에 많이 활용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하모닉 감속기를 대부분 다 높게 평가를 하고 쓰고 있지만 이 RV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 연구도 하모닉 감속기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RV 감속기입니다. 감속기마다에 대한 뭐 특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비슷한 하모닉 감속기와의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성기어 감속기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간에 축이 회전 축이 한 개가 있는 것을 이제 유성기어 감속기라고 한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톱니바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속기라고 하는 거고 그런 감속기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지금 하고 보셔야 되는 것들이 요 크게 네 가지 정도.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하모닉 감속기, 그 다음에 RV 감속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유성기어 감속기 요 정도 순으로 알고 계시면 큰 무리 없이 매매를 하시는데 이상이 없지 않나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라는 거겠죠. 최근 들어서도 많은 움직임들이 또 보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나름 요거를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가지고 주관적인 판단 하에 먼저 나눴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재미로 저희가 한번 나눠봤어요. 일단은 대형주 안에서 뭐 나눠본다면 일단 현대차나 SK 또는 현대위아, 현대제철, 효성, HD, 현대 요 정도가 우리의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대형주 안에서 볼 수 있는 대형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S티어 가장 높은 등급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유로메카라든지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로메카라든지 또는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모닉 감속기 관련해서 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평가를 저희가 줬습니다. 그 밑에 이제 A티어 기업들을 좀 보면 A티어는 SPG, 뭐 혜성 TPC, 그 로보스타, 로보티즈, 사믹 THK, SP시스템스, KPF, 뭐 올인 PTS, T로보틱스, G2파워 같은 기업들을 제가 A티어라고 한번 나눠봤고요. KPF의 자회사가 이제 SBB테크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사믹 THK의 계열사가 HDS사가 있습니다. 앞서 HDS사가 이 하모닉 감속기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기업이라고 했다, 그죠? 그리고 SPG 같은 경우에 이제 국산화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로보티즈가 지금 최근에 이런 감속기, RV 감속기 관련해서 국산화 연구를 2019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로보티즈와 로보스타에 대한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또 LG 그룹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후한 평가를 줬고요. 자, T로보틱스라든지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감속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린 PTS는 산업용 또 로봇에 대한 감속기를 또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B티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시총이 조금 작거나 또는 시장에서 뭐랄까요, 이제 뭐 카카오톡 지라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팸 문자로 많이 돌아다니는 기업들도 이제 저희가 B티어라고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좀 적은 기업들도 B티어라고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B티어에 대한 기업들을 같이 한번 보면, 우선은 이제 스맥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B티어라고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TPC 글로벌은 최근에 이제 스팸 문자가 많이 도는 기업 중에 또 한 군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B티어라고 빼봤습니다. 이제 DIC나 3기, 그리고 3기 EV 같은 기업들이 거래량이 조금 적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매하기 조금 힘든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사암기계공업, 신진SM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접근하기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PC, 라운테크, DY 대동기업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TPC나 지금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DR젠도 그렇고 끼가 좀 있는 기업들이죠. 한 번씩 이제 탈싹 들썩거리는 그런 끼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속기 관련된 부분 모두라도 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왜 내가 가진 로봇 기업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뭐 큐렉소는 왜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로봇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감속기 특집으로 감속기 관련주를 한번 뽑아봤고요.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나면, 아이 그러면 진작에 S티어에 있는 기업들 추천해 주지, 지금 돼가지고 또 왜 얘기하냐, 뒷북 치고 있네,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는 거고 대신 여러분들이 못 보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월 16일 날 한국경제TV에 제가 출연하는데, 이때 나와서 추천했던 기업이 유로메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하루 만에 운 좋게도 상한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 T로보틱스 같은 기업도 저희가 함께 매매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번이나 했죠. 앞에서 7,500원대, 그리고 그 다음에 8,300원대 매매를 했는데, 이게 오늘 또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또 나타났고, 삼익THK, 아까 HDS 계열사라고 했죠. 요 기업도 두 번을 또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 밑에 또 한번 하면서 또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면서 뭐 그 당일날 또 급등이 또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S티어나 A티어 기업들 차트로 하나씩 좀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차트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업들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지금 유로메카, 지금 A티어, 그 S티어 기업들 보면,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 전일 이제 방송이 나가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2022년도에 그 지금 HDS사에 대한 부분이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3년도 12월 달까지 지금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하모닉 드라이브의 감속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마치겠다,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한 시세를 좀 붙였다 보시면 됩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유로 오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뭐 유튜브 같은데 영상을 하모닉 감속기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면 가장 많이 뜨는 기업이 또 SBB테크입니다. 그만큼 또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 보였고, 여기에 대한 모회사가 이제 KPF였죠. KP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17%가 좀 움직이면서 지금 시세가 조금 붙어있는 과정들이거든요. 바닥에 대한 신호를 찍고 난 다음에 돌리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보면 이제 되돌림 파동 안에 있다고 봐야 되죠. 앞서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되돌림 파동으로 좀 더 시세적인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만 지금 오늘 거래량이 많이 붙었어요. 그만큼 이제 손바뀐 물량이 일부 들어갔다라고 보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로보티즈가 이제 국산화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를 가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윗꼬리가 보면 23% 갔다가 만약 종가상 7%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 요건 일부 차익 매물이 지금 붙었죠. 오늘 뜨면서 차익 매물 일부 나왔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한 37,000원 밴드 정도를 좀 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도 오늘 강하게 한 번 더 때리면서 지금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로보티즈보다는 로보스타가 조금 더 반박되는 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맞고 빠졌다가 지지를 받아야지 또다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거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때리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밟고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한번 때렸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때렸지만 여기서 조정을 다시 한번 더 보이고 난 다음에 요번에 들어올린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앞서 봤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위치였죠. 아까 지금 올라왔던 자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조정이 또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또 감안해서 우리가 이 로봇 관련주 뭐 이런 오늘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나면 항상 이 조바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살 수 있는 가격대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면서 항상 릴렉스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S티어, A티어 그리고 B티어 이렇게 재미로 한번 나눠서 감속기 관련주를 한번 다 훑어봤는데, 이 외에도 제가 여기 지금에 설명하지 못했던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서 또 이 감속기 앞으로도 이런 시세적인 부분,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가 결국에는 자동화와 무인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산업적인 국면에서 확장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꼭 감속기 관련주 꼭 마스터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큰 수익으로 한번 성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과거 이제 광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항상 만나 뵀었고요.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뵐게요.